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컬푸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로컬푸드란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하는데요. 춘천시에서 생산되고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춘천지역 먹거리 인증을 받아 생산자와 생산지를 알 수 있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인데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 도시와 농촌이 같이 상생하는 지역이다 보니 농산물이 다양합니다. 육류부터 채소, 과일, 쌀, 그리고 송어까지 다양한 작물들이 있는 저희 춘천인데요. 그래서 2019년에 춘천시에서는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우수 외식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인증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지난해 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바로 봄의 취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봄의 도시 춘천에서 맛의 취해, 향기의 취해, 사랑에 빠지다 라는 의미로 춘천시 로컬푸드를 사용하고 우수한 맛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부여하는 인증 브랜드입니다. 봄의 취해에 선정되려면 주재료 및 부재료의 로컬푸드 비중이 최소 50% 이상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정예의 식당만이 선발된다고 합니다. 선정이 되시면 혜택이 아주 많은데요. 첫 번째, 봄의 취해 인증 지정서 및 인증 현판 제작 지원. 두 번째, 봄의 취해 인증 마크 사용. 세 번째, 온 오프라인 홍보 지원. 네 번째, 모니터링 및 경영 컨설팅. 다섯 번째, 봄의 취해 인증 업체 시설 장비 지원까지 정말 많은 혜택이 있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식품산업팀과 인터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 담당 김현진입니다. 안식농축가 유찬희입니다. 봄의 취해는 저희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이제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식업에 로컬푸드를 사용하면 그걸 인증해주는 브랜드예요. 봄의 도시 춘천에서 맛의 취해, 향기의 취해, 사랑에 빠지다 라는 뜻으로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시민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이제 로컬푸드라는 그 안전한식 먹거리를 이제 그 보통은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공공급식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외식업체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게 목적이었거든요. 작년에 한 3개 업체 정도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선정 중인 사업으로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개? 저희는 목표는 지금 5년에 한 20개구 정도를 넓히는 게 사업의 취지입니다. 춘천시에서 인증한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좀 인식을 좀 이제 확대하고자. 네. 인증 맞으면 인증 현판이랑 인증 지정서를 지원을 드리는데, 인증 현판이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색이라든 모양의 현판들을 제작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가게 분위기나 가게 특성에 맞게 이제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셔서 저희 로고를 포함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셔서 현판을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나 이렇게 뭐 국내 소식지 같은 데 홍보 같은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계속 모니터링이나 대한 컨설팅, 그리고 저희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선 같은 것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다시 재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지금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하반기에도 지금 7월서부터 다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접수 받고 좀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행정 쪽에서는 그거를 외식업뿐만 아니라 가공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좀 사업을 확대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봄의 취해 화이팅! 저는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대표님. 네. 봄의 취해라는 사업을 딱 봤을 때 저희랑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업 구성 자체가 좀 더 탄탄하고 구성력이 더 있게 진행이 된다면 춘천에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계셔서 네. 저희도 최대한 발맞춰 나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최근까지는 사실 홍보를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름아름 손님들 통해서 조금 조금씩 알려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알려나가는 방식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기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홍보를 해볼까 하는 걸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는데 아직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앞으로 봄에 치의 공모를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 담당과에 문의하셔서 로컬푸드 사용에 동참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